스타킹 틱틱 특급 미션. 상상 초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세계 신기록 3m 6cm 장벽을 넘어라. 입을 벌리는데 말이죠. 먼저 어마어마한 띠트를 소개합니다. 이게 높이가 자그마치 3m 6cm인데요. 이 띠트를 특별한 도구 없이 그냥 본인의 몸짱처럼만 슈퍼맨처럼 이게 뛰어넘겠다라는. 아니, 이걸 넘는다고요? 예.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 경희대학교 경희대 최대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도전하는 송성현! 전국체전 16번 우승에 빛나는 송승현! 잘생겼다! 야! 야!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다는 자체는 네. 뛰어난 거지만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팀들이 굉장히 공포를 극복해야 되는데 스타킹 야외 전문 MC 그룹 네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상황은 완전 기리지 마요예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걸 그냥 아무런 기구 없이 틴트를 넘는다 해서 제가 높이를 좀 측정을 하러 저 정상으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m 6cm가 네. 과연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멋지다 멋지다 용감해 보여. 저 틴트를 위해 설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얼굴이 나오나요? 아, 지금 위에. 이야, 방송.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예. 네. 3m 6cm 위에 있는 그쪽 공기는 어떻습니까? 이쪽 공기는 참 맑고요, 강호동 씨. 아니 왜 이렇게 떨어? 얼굴이 요만해. 아, 지금 이쪽 공기가요? 예. 예, 대단합니다. 야. 일단 봄 씨가 거기서 한번 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뛰어내려. 그렇잖아요. 앉아, 앉아. 잠시 후 이곳 높이에서 뜁니다. 3m 6cm가 정확하게 대형버스 있잖아요. 네. 대형버스 높이래요. 와. 똑같은 충격이니까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니야. 이렇게 대단한 높이에 왜 하필이면은 3m 6cm입니까? 저희 교수님께서 예? 전 국가대표 영철 교수님이신데요. 오~ 네. 세계 신기록이 3m 6c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교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야, 참신하다. 우와. 자, 이 믿지 못할 기록을 세운 그 주인공 제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체중에 살아있는 신하여 헌터!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도마 은메달,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최초 금메달, 11년 전 3m 6cm라는 기적 같은 세계 신기록을 세운 대한민국 체육의 살아있는 전설 여홍철. 자들이 3m 6cm 띠틀 세계 기록에 도전장을 제시했는데요. 네. 언제든지 도전을 받아주겠습니다. 야, 도전에 대한 남다른 철학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올림픽을 세 번 뗐습니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 스타킹 띠틀 규칙. 한 선수가 한 단계를 뛰어 성공하면 띠틀을 10cm씩 바로 높여 다음 단계에 도전한다. 축하 무대 스테이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응원단을 소개합니다. 어떤 계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송승현 씨 잘생겼죠? 자, 준비 출발! 똑같은 몸인데 기능이 차이 납니다. 보세요. 똑같은 몸인데. 강화학으로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저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최정우 씨는? 다치려고 나왔습니다. 왜? 자, 그렇다면 돌아오 최정우! 저는 지금 웃기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전! 아!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한 거야. 아, 진짜.
이게 바로 슬램스틱이라는 겁니다. 야. 어? 규정 15단 1m 70의 도전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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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기록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요령만 알려주면 넘을 것 같아요. 요령만 알면 16단으로 올라갑니다. 야, 이제부터 어렵죠? 김형주! 1m 80, 쉽지 않습니다. 야, 과연? 자, 낮지 않아요. 본인이 성공을 한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m 90에 도전합니다. 송성현! 화이팅! 화이팅! 아, 저 어떻게 뛰어? 아니, 저분은 발로 이렇게 한번 탄력 주시고 또 손으로 한번 또 탄력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2단으로. 그쵸? 맞습니다. 아우, 잘 보셨네. 자, 그렇다면 이제 2m에 도전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 형준 씨랑 규종 씨가 남아있는데요. 먼저 김형준! 네. 화이팅! 화이팅! 가자! 섹시하게 마지막에 엉덩이 쭉 빼면서 이게 가장 그 섹시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선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엉덩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안 닿습니다. 야. 다음은 뜨거운 소고기래 규정! 화이팅! 규정 선수도 기대하는 2m 10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화이팅! 화이팅! 샵! 2m 10cm에 우리 그 규정 선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러면 2m 10cm에 네네. 일단 우리 김형준 씨가 똑같은 높이를 두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준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연예인 대표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자, 과연, 과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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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대체 이제 감 잡았지? 2m 10에 우리 형준 씨도 실패를 했고 전원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울스타킹 연예인 여러분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용준 선수의 세계 기록을 우리 선수들이 뛰어넘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요. 예, 예. 몇 미터에 도전하시겠습니까? 2m 50 다 있습니다. 2m 50에 송상야 도전! 2m 50 기록도 뭐 제 키가 18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굉장히 뭐 손을 뻗어도 안 됩니다. 예. 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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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지나갔나요? 뭐가 지나갔어요, 앞에? 송성현 선수가 반드시 교수님을 뛰어넘겠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넘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요. 2m 80에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송성현 선수한테 몰래 엄청난 딜을 걸었습니다. 요거 성공해 달라. 성공을 하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다. 네, 붐의 사인 CD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가능하면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선물요? 강호동 세미누드 브로마이드. 자, 성공하면 붐의 사인 CD와 강호동 세미누드 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 됐어! 됐어!
보이자 세계를 뛰어넘겠다. 뛰어넘고 싶지. 너의 각오를 코미디로 만들어버리겠다. 먼저 갑니다. 역철 도전! 자, 잠시만요. 이제 우리 용철 선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긴장되고요. 예. 제가 또 우리 승현 군이 그렇게 넘을 줄 몰랐거든, 솔직히. 근데 넘으니까 제가 더 긴장이 돼요. 제자가 볼 때는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다. 3미터입니다. 긴장될 거예요. 스타킹의 세계 최고의 프로 오디션. 보이자 용철 선수 실패. 실패. 실패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또 드립니다. 그렇죠. 예. 최승! 화이팅! 여러분 경기 마스터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성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3m6cm에는 실패를 했지만 정말 스타킹의 정신처럼 도전은 피를 뜨겁게 한다는 멋진 철학을 보이신 우리 교수님과 그리고 도전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합니다.